돈좀 빌려주세요. 그렇지. 돈 귀신들이 그렇지. 돈 달란 소리 할 때만 지혜비 문지방 넘어오지. 응? 지나가는 노인네 보듯 하다가 돈 달란 소리 할 때만 아버지라고. 아, 제가 쓴다는 게 아니고요. 우리 민아 결혼하잖아요. 아, 지금 저 혼수 때문에 민아 엄마 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에요. 너 나한테 돈 맡겨놨냐? 네 자식 결혼하는데 왜 나한테 돈 내놓으라 그래? 너 결혼할 때 내가 해줬던 것처럼 네가 해줘야지, 예비가! 아, 제 사정 뻔히 아시면서. 아, 그리고 아, 저도 일은 해요. 어제도 밤새 대리하고 지금 잠깐 자고 또 나가는 길이에요. 아, 근데 이렇게 벌어서는 아, 저 어떻게든 갚을게요. 저 전에 빌린 돈까지 왕창 다 갚을게요. 예? 네가 뭔 수로 돈 버는 재주도 없는 놈이 어디서 공수표는, 아이고. 아, 사람 좀 그만 무시하세요. 아, 이러니까 미나 엄마도 화를 떼죠. 아, 지금 미나 엄마가 왜 그렇게 혼수에 목을 매는데요. 저 아버지가 미나 엄마 구박하셨다면서요. 친정에서 바리바리 싸운 재수 씨랑 비교당하면서 얼마나 서러웠는지 아냐고. 우리 딸은 그꼴안 당하게 할 거라고. 지금 사망천지 뛰어다니면서 돈 빌린다고요. 뭐가 어째? 에이, 설마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하셨겠나 그랬는데 아니네요. 아, 그쵸. 친아들도 이렇게 무시하시는데 친정 없는 며느리 그러실 법해요. 예, 분명히 그러셨을 거예요. 아버지한테 기대한 제가 모자란 거 맞네요. 못 들은 걸로 하세요. 저 자식 저거 도대체 줄래야 줄 수가 없어, 저 자식 저거. 응? 뭐? 내가 누구를 구박해? 응? 내가 누구를 비교해? 에라이.